안녕하세요, 여러분 율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패션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저번에 1편을 찍었었는데 오늘은 2편입니다. 제가 최근에 야금야금 하나씩 사놨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진짜 예쁜 것들로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귀걸이랑 옷이랑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귀걸이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귀걸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액세서리류를 너무 좋아하는데 인터넷으로 우연히 찾아보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귀걸이가 있어가지고 두 개를 겟해왔습니다. 하나는 요 아이거든요. 이렇게 금색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고 안에 잔꽃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그냥 흰 티셔츠에다가 청바지, 청치마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입었을 때딱 포인트 주기에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귀걸이라서 그래서 제가 겟해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실제로 착용했을 때가 더 예뻐요. 굉장히 유니크하게 룩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귀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귀걸이가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귀걸이에요. 제가 한번 빼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귀걸이거든요. 되게 무슨 이런 원석 같은 그런 느낌의 귀걸이에요. 제가 화이트 계열의 액세서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목걸이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가격도 비싸지 않은 편이었어요. 근데 가격에 비해서 저 지금 굉장히 자주 끼고 다니는 그런 귀걸이에요. 아주 예쁜 귀걸이. 다시 껴야겠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귀걸이. 그 다음은 제가 원피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미니 기장으로 떨어지는 미니 원피스예요. 일단 굉장히 화이트, 노란기가 없는 그냥 화이트 색상이어서 입었을 때 얼굴을 진짜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원피스예요. 뭔가 살짝 이브닝 드레스? 드레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리고 여기 숄더 부분을 보면 고무줄 같은 걸로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퀘어 넥으로도 입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오프 숄더처럼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보면 꽃무늬로 이렇게 펀칭이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귀여워요. 여기 넥라인 같은 경우도 그냥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곧올곧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굉장히 뭔가 사랑스러운 공주가 되게 해주는 그런 옷?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애나더 스토리에서 구매해온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네일을 하나 샀어요. 제가 요 최근 동안은 항상 네일샵에서 젤 네일을 받았었었는데 한 2주? 한 달을 못 버티더라고요. 거의 이렇게 타자도 치고 하다 보니까 여기 손끝 쪽이 금방 닳아버려서 지금도 제 네일이 이렇게 깨졌거든요. 이렇게 여기 다 나가버렸죠. 그래서 좀 아깝기도 하고 손톱도 많이 상한 것 같아가지고 젤 네일을 잠깐 쉬면서 셀프 네일을 좀 해보려고 셀프 네일들을 좀 알아보다가 제가 애나더 스토리 갈 때마다 네일을 항상 보거든요. 짠! 요런 연보라 색상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흰기가 굉장히 많이 도는 연보라 색상인데요. 요거 제가 테스트를 살짝 올려보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딱 올렸는데 지금 날씨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연보라 느낌이면서 손톱에 올렸을 때는 되게 라벤더 같은 색상이어가지고 되게 예뻐요. 가격은 9,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 뜯으실 때요 스티커를 다 뜯으면 되게 끈적끈적하게 지저분하게 남는단 말이에요. 요 여는 부분만 눈썹 칼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게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젤 네일을 하고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네일 색상이 너무 예쁘면 하나씩 이렇게 사둔단 말이에요. 그 후보들이 지금 집에 많이 쌓여 있으니까 셀프 네일을 좀 즐겨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셀프 네일을 진짜 잘못 바르거든요.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은 잘 그래도 바르겠는데 진짜 왼손으로 오른손 바르는 걸 되게 못해서 항상 망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기회에 좀 여러 번 해보면서 연습을 조금 해보려고요.
그 다음 아이는 제가 에나더 스토리에서 이런 기본 티셔츠를 사왔어요. 이렇게 윤핵으로 떨어지는 기본 핏의 티셔츠인데요. 골지 느낌의 반팔 티셔츠고요. 세로선으로 이렇게 줄무늬가 되어 있고, 텐션감이 되게 쫀쫀한 그런 편이에요. 팔 기장은 좀 짧게 떨어져서 꽉 잡아주는 느낌? 청치마? 뭐 이런 거에다가 그냥 데일리하게 입어도 예쁘고, 이런 나시탑이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는 용으로 원래 구매를 한 거였거든요. 제가 에나더에서 요 아이를 구매를 했어요. 요 나시탑이 너무 예쁜 거예요. 요런 누드톤? 허리선에 묶는 끈이 있는데 묶어가지고 입어주면 굉장히 예쁠 것 같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덧대가지고 같이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사이즈가 40 사이즈인데요. 제가 38이랑 40 중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38은 조금 가슴 쪽이 조금 쨍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편하게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서 40으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는 요끈 길이가 살짝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잘못 썼나? 이렇게 좀 시무룩해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한요 정도? 만 박음질 이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뚫려있는 상태로 해가지고 입어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만간 수선을 맡길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탑을 보여드릴 건데요. 요 문양이 너무 예쁜 탑입니다. 끈 조절도 가능한 그런 탑이에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간혹 가다가 끈 조절이 안 되는 나시들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예쁘긴 해도 이런 식으로 넥라인도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예쁘게 파여져 있고, 이런 식으로 귀엽게 떨어지는 아이라서 하이웨이스트 하이랑 같이 입어주는 게 훨씬 예뻐요. 그리고 겨드랑이 쪽도 뭔가 헐렁헐렁하지 않고 되게 꽉 잡혀져 있는 그런 느낌의 나시예요. 할인을 하고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원래 39,000 얼마였는데 19,000원? 그래서 되게 저렴하게 가지고 온 아이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 치마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도 진짜 너무 예뻐요. 안에는 이런 식으로 속치마가 덧대어져 있어서 빛이 우려가 덜해요. 자크로 내려서 올려서 입는 그런 치마입니다. 그리고 에이세컨즈에서 이 티셔츠도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컬러 프린팅이 되어 있는 포인트 티셔츠예요. 굉장히 얇은 소재이면서 되게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의 티셔츠예요.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두 아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짜잔! 색상이 어떤 색상이냐면 제가 오늘 올린 뭔가 이런 복숭아빛 흰기가 좀 많이 도는 그런 코랄 색상의 그런 가방입니다. 너무 상큼한 색상이어가지고 요즘 제가 진짜 많이 들고 다니는 아이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룩들 있잖아요. 그 룩들이랑 두루두루 다잘 어울립니다. 포인트가 되면서 뭔가 너무 과하지도 않으면서 색감도 너무 예쁜 이런 가방이에요. 그 다음은 치마입니다. 요 치마를 제가 요즘 진짜 자주 입고 다니거든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롱 치마입니다. 색상이 살짝 카키인데 이렇게 차분한 색감의 올리브 색상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밴딩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웬만한 티셔츠들이랑은 다잘 어울리고 두루두루 입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은 제가 슈즈를 보여드릴 겁니다. 짜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구매한 아이인데 발목 쪽에 이런 스트랩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발에 살짝 걸어서 편하게 슬리퍼처럼 신는 이런 뱀가죽 같은 이 아이가 베이지 색상도 있었어요. 근데 베이지 색상보다는 하늘색이 더 훨씬 예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아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발볼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신발을 굉장히 가리는 스타일이에요. 특히 구두. 근데 이 아이는 너무 편해가지고 발볼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무조건 내가 사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신고 있던 신발이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 구두를 하나 사야겠다 하고 들어갔었던 곳에서 제가 사온 거거든요. 다만 조금 제가 가격 대비 별로였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이 아이를 최근에 자주 신기는 했었는데 막 엄청나게 험하게 신고 막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기 안쪽을 이렇게 보면 여기 하얘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되게 금방 닳아버려가지고 그게 조금 속상해요. 마지막 아이는요 여러분 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자자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미니 원피스 있잖아요. 오프숄더로도 내려 입을 수 있고 올려서 스퀘어넥으로도 입을 수 있는 그 미니 원피스랑 진짜 요 문양이 굉장히 아예 똑같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곳에서 제가 구매한 거거든요. 근데 되게 문양이 아예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송송송 구멍이 펀칭이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귀여운 살짝 잠옷 느낌이 나기도 한데 목걸이로 포인트를 줘도 예쁘더라고요. 넥이 깊게 파여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앞쪽에 리본을 귀엽게 묶어서 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요. 어깨 퍼프가 되게 자연스럽게 쭉 떨어지면서 끝쪽이 이렇게 조여져 있어요. 소매가 굉장히 귀엽게 되어있는 이런 옷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조명이 없이 자연광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어두워진 것 같아가지고 클로징 멘트를 할 겸 이렇게 창문 가까이 카메라를 직접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